남성수감 별관에서 지금 개인전을 하고 있는데 이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좀 관람객들한테 얘기했으면 좋겠네요. 네. 세안도를 컨셉으로 했는데 겨울을 잘 이겨내고 봄을 잘 맞이한다는 그런 뜻에서 세안도를 정했고요. 저의 그림은 무늬나지만 그러니까 기존 틀에 박혀져 있지 않는 그런 현대적으로 구상을 많이 해서 무늬나를 표현하였습니다. 무늬나지만 현대에 맞게끔 이 포도를 그렸는데요. 이 뒷배경을 보시면 그러니까 연장의 그런 선이라는 것도 있고 그 한국화라고 하면 너무 딱딱한 틀이 있어서 제가 이제 액자도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LED 액자인데 그 딱딱한 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좀 부드럽게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.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액자가 있는데요. 순지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. 이렇게 순지를 왜 그렸냐면은 순지에 대한 이 하나하나 표현이 잘 됐기 때문에 그림하고 종이하고 잘 표현이 돼서 순지를 택했고요. 저쪽에 보시는 색지도 그런 뜻에서 표현을 한 것 같아요.